안녕하세요. 저는 어교구 휴먼빌리 가정교회 이정아 집사입니다. 저는 애경백화점에서 여성 브랜드 키비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쪽 일을 한 지는 15년 정도 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저는 하루에도 다양한 고객님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떤 분은 4시간 동안 이 옷 저 옷 다 입어보시고는 그냥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일하면서 제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21일 통과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보다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도 꼭 도전해서 성공해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차례 실패 후에 예수님이란 팔찌를 다시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입니다. 한 고객님이 상기된 얼굴로 매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이곳에서 구입한 옷을 냄새가 심하게 나서 못 입겠다며 큰 소리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입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 구매한 지 두 달도 더 된 제품이었습니다. 매장에서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님을 일단 진정시키고 정 옷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소비자연맹에 옷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받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접수한 지 며칠이 지나서 상품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 이야기를 고객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쳤던 고객님의 전화 통화, 고객님과 전화할 통화를 할 일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통화를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고객님과 통화하기가 겁이 나네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 모든 상황을 주님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 고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고객님의 핸드폰에서 낯익은 CCM 찬양 컬러링이 들렸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아, 이분도 기독교이시니 대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고객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대뜸 고객님 컬러링이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하고 물었고 그분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에 당황하며 마지못해 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전 옷에 문제가 없다는 소비자연맹의 결과를 잘 설명드리니 그럼 옷 가지러 갈게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잘 끝났음을 직감하고 저는 속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굳게 확신하며 여호와 이레 라고 외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된 생각으로 근심, 걱정, 염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종교인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며 먼저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